네, 세 가지 종목을 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종목 중에서 어떤 거 좀 꼽아볼까요? 네, 오늘 뭐 대부분 종목이 다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차를 좀 볼까 하는데요. 아, 네, 뭐 현대차. 사실 그래도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현대차는 좀 잘 버텨주던 종목인데 현대차마저도 오늘 좀 상승, 하락폭이 좀 키워가면서 5%대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 하락 대비해서는 하락 대비해서 뭐 이 정도면 대형주 중에 사실 이 정도면 좀 큰 폭의 하락으로 좀 볼 수 있겠는데 그렇죠. 5%가 넘게 빠지고 네. 기아도 4%대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예. 네. 일단은 뭐 최근에 이제 현대차는 그래도 대형주 중에서도 시장을 잘 버텨왔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아무래도 뭐 간밤에 미국장에서도 이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전반적으로 다 이제 하락 하는 부분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글로벌 긴축에 대한 우려 그리고 소비 심리 위축 우려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 쪽에 그런 소비 위축이 가장 저는 큰 부분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고유가가 지속됨으로써 사실 이제 고유가에 대한 부분에서 또 여기에 소비 위축이 같이 맞물리는 부분도 있고 국내에도 환경으로 본다면은 또 화물연대의 파업이 지속되고 있다는 부분이 현대차에도 악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장기화로 인해서 부품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라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신차에 대한 탁송도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지금 글로벌 이슈라든지 그리고 국내 환경조차도 지금 받쳐주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일단은 시장 자체가 소비 위축, 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경우에 우리가 기대했던 전기차 시장의 확대라든지 그런 자동차 시장의 판매 대수의 증가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시장을 따라오지 못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우려감을 좀 비춰줄 수 있고요. 제가 오늘 현대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17만 원대 정도 되고 있는데 지금 도망에 대한 손절을 17만 원 라인으로 좀 전해드렸어요. 근데 이 부분이 사실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현대차는 좀 버텨도 될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망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17만 원을 좀 잡아놓은 것은 시장에 대한 투자 심리 위축입니다. 현대차에 국한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대형주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대형주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좀 단기적으로는 좀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놓으시고 대응을 하셔야지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었고요. 현대차는 오늘 같은 경우에 좀 하락폭이 좀 크고 이제 이에 대한 반등이 얼마나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지금 가져가느냐가 좀 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진 상황에서 반등을 줄 때 탄력이 좀 높은 종목을 좀 우리는 좀 챙겨야 되는데 사실 현대차 같은 종목은 그렇게 좀 세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만약에 17만 원선 좀 깨진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이 안에서 자동차 섹터라든지 지금 만약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도 오히려 좀 다른 종목 쪽으로 탄력도가 높은 종목으로 오히려 종목 체인지를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서 뭐 현대차 계열 중에서 뭐 최근에 좀 흐름이 좋았던 부품주라든지 그리고 뭐 현대오토에버 같은 자율주행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좀 어느 정도의 좀 테마성 이슈가 있는 종목들도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를 좀 묶어두기에는 지금은 좀 자동차 업계가 조금은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차량용 반도체 공급난에다가 화물 연대 파업이 일주일째 좀 지속이 되면서 자동차 업계에도 지금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5% 넘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대형주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위축된 부분을 같이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절 라인 17만 원으로 잡아주셨네요. 현재 17만 4,500원 흐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종목 알아봅니다. 네, 이 종목도 참 답답한 종목입니다. 계속해서 개파락 나오고 오늘장도 9%나 밀려나고 있는데 지금 한 5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거의 한 5거래일 동안 약 30% 가까운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가장 큰 부분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완전히 다 이탈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뭐 카카오페이뿐 아니고 카카오 그룹도 전반 오늘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임이 많이 빠졌고 카카오뿐 아니고 네이버까지 기술주에 대한 약세는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는 오늘도 사실 이렇게까지 또 급락해야 되는
대주주, 이대주주의 그 블록들 이슈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완전 빠진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투심이 완전히 좀 돌아선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분들은 여전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공모가가 9만 원이었기 때문에 공모가 대비해서 일단은 그래도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지금 저가 매수의 좀 매력을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맨 처음에 상장 당시에도 이 공모가에 대한 논란은 있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공모가를 기준가로 잡으시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좀 더 면밀하게 따라갈 부분이지 우리가 지금 어떤 지금 현재 오늘 이렇게 폭락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 주가에 적정 주가라고 하죠. 적정 주가 기준가를 지금은 한참 좀 목표가를 좀 낮게 잡고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좀 싸 보이는 좀 착시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시장에서는 아직은 좀 더 기다려셔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카카오페이 좀 빠르게 손절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 신저가 종목가를 뚫고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다기보단 추가적으로 지금 매수하시는 시점을 좀 대기하셔라라는 표현이 좀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손절하기보다는 지금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매수하시는 거는 일단은 조금 자제를 하시고 시장의 흐름이 돌아서는 것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투자 심리가 정말 많이 좀 위축이 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성장주 에 대한 또 인식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리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낙폭을 좀 보시면서 반등하는 체력이 생겼을 때 다시 한번 보자라는 이야기신 것 같습니다. 오늘 9% 낙폭 77,400원 흐름인데 그럼 손절 라인은 좀 짧게 잡아야겠네요. 네, 손절 라인은 일단은 저는 지금 타이트하게 잡고 있습니다. 지금 9%, 10%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 75,000원 선까지 일단은 좀 지켜보시면서 그 선이 또 계속해서 무너진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하락 그리고 하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반등이 얼마나 올라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반등의 기미가 보여야지 우리는 좀 들어가자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실적이 따라와야 되는데 실적 전망도 지금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카카오페이 좀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관 쪽 수급도 다시 좀 빠져나가고 있네요. 카카오페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종목 짧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도 올라왔습니다. 오늘 장에서 하이브도 정말 많이 빠지고 있어요. 거의 뭐 9%대, 10%까지도 지금 밀고 내려가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도 참 오늘 세 가지 종목 다 참 힘든 종목 가져오셨네요. 큰 종목인데 이렇게까지 타격이 큰 이렇게까지 좀 빠질 수 있냐라고 생각하는데 하이브 특별한 지금 악재가 없는 상황 속에서도 10% 가까운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에 대한 부분은 카카오랑 카카오페이랑 마찬가지로 아무래도 성장주에 대한 부담감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장주 일반 우리가 빅테크 성장주랑은 조금 다른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다 생각하고요. 뭐 공교롭게 하이브가 이제 지난 주말로 인해 지난 주말 기점으로 해서 BTS가 새 앨범을 냈습니다. 새 앨범의 이제 판매량, 음반 판매량이 215만 장, 선주문 하루 만에 200만 장이 넘는 기록을 세우면서 사실 오늘 하이브 주가에 대한 부분을 좀 기대를 했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대세적인 영향을 좀 크게 받는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하이브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대표적인 엔터주의 대장주로서 외국인들의 수급 이탈이 가장 큰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뭐 K-POP 관련된 ETF가 발행된다라는 또 이슈로 인해서 개별 종목으로 이제 엔터주들이 움직임이 좀 나타났지만 결국은 지금은 투자의 위축이라든지 소비의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성장주의 움직임이 좀 빠진다. 하지만 저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19만 원, 20만 원대를 좀 뚫고 내려오는 상황 속에서 지금 뭐 기존의 뭐 카카오라든지 다른 종목들과는 좀 다르게 조금 더 버텨볼 수 있는 좀 체력이 좀 더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역시나 하이브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뒷받쳐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과도한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를 좀 저는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번 주 FOMC 전까지는 일단은 좀 관망을 하시다가요. 만약에 과도하게 낙폭된 종목들은 다시 눈여겨보시면 좋겠다. 하이브 같은 경우도 일단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9만 원 잡으시되 목표가 같은 경우는 잡고 25만 원을 잡고 대응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뭐 증권가 분석에 좀 엇갈리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고 또 24만 원에서 46만 원까지도 목표가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버틸 수 있는 체력이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목표가 25만 원, 손절 라인 19만 원으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